그때 그 미녀들의 수다 이후로 한국 사람들이 허우대를 좋아하는구나. 키만큼 뭐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외국인 친구들 그 거기 나왔던 외국인 중에 반 이상은 계속 또 탤런트식으로 계속 나오고 그랬었죠. 예.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진짜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엉겨냈을까? 또 이쪽에는 제 기억으로는 그때 그 이나 공전 뭐 그 스튜디오 관광 항 그거였던 것 같아요. 애들도 키도 다 크고 뭐 이렇게 그런 친구들이었는데 다 키를 보겠다. 자기네들이 커서 그랬는지 그래서 참 재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키 큰 뭐합니까? 뒤태가 좋아야죠. 아주 현대적이십니다. 이 뒤태를 얘기하고 뒤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이 보는 게 다르다는 거죠. 보는 게 다르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저 163쪽 가보면요 나옵니다. 자꾸 이제 어떻게 보면 유가들은 허우대 멀쩡하길 바라죠.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의관을 정제한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의관을 정제하라고. 옷 제대로 입고 관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자기 신분을 표시하는 거 아닙니까? 관이 아까 파벌 얘기할 때는 평등유지자들 모자를 이렇게 판판한 거 썼다고 했듯이 그건 생각의 차이고 유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모자에 따라서 신분 정도가 나오니까 옷에 따라서 그래서 의관을 정제하는 거 뭐 신발 뭐 이런 것들 뭐 모든 거 요즘 참 많이 자유로워진 거죠. 저는 그 청바지야말로 이제 평등의 상징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청바지 천이 이게 천막천 아니에요. 서부 요즘 뭐 캠핑 다닐 때 뭐 좋은 거는 면으로 만든 천막이 있답니다. 그게 비싼 거래요. 그런 용도였죠 그게. 저는 정말 어려서 저 쌍마표 청바지가 제일 좋다고 그래가지고 아세요 그거 쌍마표? 몰라요. 보세요. 그래서 저 뭐 중학교 들어갈 때 그런 얘기 들었는데 그때 그래가지고 시장에 갔더니 뭐 마패표도 나오더라고요. 말 다섯 마리짜리 그게 더 좋은 거네요. 시장에서 사고. 근데 그 쌍마표가 뭔지 아십니까? 저 정말 쌍마표를 제가 한 서른 돼서야 알았어요. 쌍마표의 정체를. 보르시드 혹시 제가 서른 명세 알았어요 진짜. 그때 백화점에서 너무나도 웃었던 거예요 제가 진짜. 그때서야 깨닫고 그 쌍마표가 뭔지 뭐였냐면 리바이스 청바지였던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거기 왜 그 귀에 붙여 있잖아요 이렇게 가죽으로 붙어 있으면 왜 말이 여기 한 마리 있고 여기 말이 또 한 마리 있어서 이 바지를 찢는 이게 태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이걸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아 이게 쌍마표였구나. 말 두 마리가 이 청바지 못 찢는다 이거예요. 모르셨어요? 아 그거 아, 기분 좋아. 전 서울에 서른도 알았어요. 이게 제가 어디서 영등포 신세계 백화점에 갔다가 막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카메라 하더니 이게 쌍마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삼마표 사마표 마태표 다 거짓말이었던 거고 시장 쪽에서 파는 거는 아, 그래서 이걸 보자마자 쌍마표 청바지를 입어봐야 되겠단 말이야. 쌍마표. 얼마나 튼튼하면 말 두 마리가 못 찍겠어요. 이게 거짓말이겠지. 설마 말이 못 찍겠어. 찍겠죠. 사람도 찢어 죽이는데 진짜 이게. 너무 잘된 것이 이거 혹시 되게 리바이스 청바지 있으실 거예요. 주위에 보면 이거 이렇게 돼 있어요. 바지를 찢고 있어요. 이렇게 말 두 마리가 이렇게 이 쌍마표였습니다. 아 저는 제가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쌍마표였던 거예요. 전설 속에서만 듣던 쌍마표를 나이 서른에서야
본 거죠. 그러니까 저 마페표가 시장에서 마페표를 동그랗게 해가지고 말 다 썼으면 이게 제일 좋다고 해가지고 그 시장 아줌마한테 산 게 내 기억이 나는데 이게 싸먹어도 더 좋다고 말이 많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 시장 아줌마는 그 말이 뭔지도 모르고 예. 예. 근데 이 청바지는 평등의 상징이죠. 이제는 예, 이제는 평등의 상징이죠. 사실 저도 그 요즘은 이제 청바지 입고 다니지만 저도 학교 처음 갔을 때 청바지 못 입고 다녔어요. 교수가 어따 대고 저 청바지 입고 다니자고 원룸 교수들한테 야단 맞을 수가 있어가지고. 근데 요즘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 대신에 청바지 입을 때는 되도록이면 재킷을 입는다든가 이렇게 눌러주고 뭐 그런 걸 아직도 저희 애는 해요. 근데 요 밑에 애들은 전혀 또 신경 안 쓰고 뭐 그러죠. 누가 또 옷에게 신경 쓰고 그러냐고 그러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육아들은 옷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저도 그 아직도 첫 주는 넥타이 메고 꼭 들어갑니다. 첫 주는 첫 주는 꼭 넥타이 메고 들어갑니다. 여지껏 한 번도 어긴 적은 없어요. 첫 주는 꼭 넥타이 메고 들어가서 이제 인사하는 자리니까 첫 주는 그럽니다. 그리고 저도 신임 교수 때는 한 1년간은 꼭 넥타이 메고 다녔죠. 그래서 같이 중문과 선생이랑 누가 더 오래 메고 다니냐 그랬었어요. 둘이 그때만 해도. 그래서 아무튼 둘이서 이제 열심히 메고 다녔던 게 기억이 납니다. 신임답게 좀 메고 다녀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 집사람도 그러더라고. 아이, 공부도 못하면서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지 깨끗하게 입고 다녀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허우대 겉에 보이는 걸 얘기하는데 노자는 뭐라고 합니까? 163쪽에 보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한 빛을 부드럽게 하고 먼지를 뒤집어 쓰라고 한 게 노자의 화광동진이라고 했었습니까? 화광, 빛을 온화하게 하고 먼지를 뒤집어 써라. 눈에 띄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처럼 노자는 하는 얘기가 뭐냐? 보석을 갖고 있더라도 배옷으로 감싸라는 거예요. 감추라는 거예요. 근데 육아들은 어떻습니까? 드러내잖아요, 자꾸.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해서 이제 패를 차고 신분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라는 게 기본적인 노자의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못생기고 불구가 된 사람이 오히려 성인의 반열에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같은 맥락입니다. 이거는 장자랑 노자랑 같은 맥락입니다. 재밌게도 이 글을 별것도 아닌데 모아놨는데 이쪽 저쪽에서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나 별거 아닌데 싶어가지고 이거 모아놨는데 이쪽 저쪽에 실렸어요. 사람들이 그랬나 정말? 그러니까 쉽게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게.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재밌어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 몇 번 실렸어요 이게. 그래서 의외로 그게 눈에 안 떴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다 불구라는 거. 그러나 분명히 장자에 나온 성인은 다 불구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인 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특히 성왕을 얘기하죠. 성왕. 대표적인 이제 인격들 얘기할 때 순서에서 요임금, 요순, 그 다음 우임금, 우탕, 그 다음 문왕, 무왕, 그 다음 여기서부터 따로 쓰겠습니다. 주공,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순, 우, 탕, 문, 무, 주공,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어떻게 가능하냐? 성왕들, 임금이면서도 도덕적이었고 뭐 모범적이면서도 아주 현실적이었고 이런 임금들이에요. 그런데 재밌게도 여기에
임금도 아닌데 뭐 주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공은 무왕의 동생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주공이 들어가냐? 저 공인데, 공이. 갑자기 공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듀크지 킹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확실하게 자리매김한 사람이 바로 공장보죠. 우리 얘기했잖아요. 이 주나라의 기본이 종법이라고, 주의 종법제도. 그리고 이 종법제는 권력은 아들로 가야지 형제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무왕의 동생인 주공이 형을 대신해서, 어린 조카를 대신해서 섭정을 하다가 그 아들이 성왕이에요. 이게 조카죠. 성왕에게 그냥 주공이 권력을 다 주고 떠나요. 그러니까 공자가 보기에는 이렇게 주나라의 제도를 안 다치고 제대로 이어준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예다 이거죠. 주례. 주례거든요. 그게. 따라서 공자에게 주공은 임금의 반려에 올려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술탕 문무 주공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공자의 식의 생각이에요. 사실요, 역사서 보면 주공에 대해서 의심 많이 합니다. 저희 조카 대신 섭정한다고 하다가 어느 순간 저 권력 잡을 거야 라고 했던 그 의심의 이야기들이 역사서에 많이 남아있어요. 저도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찾아보니까 엄청 나와요. 야, 저 주공이 저러다가 분명히 저 조카 어떻게 하고 그냥 지가 임금 될 거야 라 했는데 끝까지 약속을 지킵니다. 그래, 이거는 네 거야. 왜? 종법제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 우리 노량진의 사육신묘 한 것처럼 저걸 유가들인한, 조선이 또 유교 국가인한 저거를 주장하는 건 옳은 거예요. 이데올로기상. 당연한 거예요. 임금도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죽여놓고 또 그 어떻게 보면 손자가 다시 복권시켜주잖아요. 뭐, 무덤도 다시 만들어주고.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가 나쁜 놈이라고 얘기한 건데도 불구하고 어떡할 거예요. 유교 국가인데 어떻게 할아버지 나쁜 놈이라 얘기 한마디로 그놈에도 다 복권시켜주잖아요. 유교 국가 때문에 그 이념 바꾸지 않는 한, 이제 불교 국가 바꾸지 않는 한, 그러나 어쨌든 할아버지가 상관없는 거예요.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분명히 있으니까. 이런 식의 그래서 사회 속에서는 정말로 뭐 정확한 어떤 우세가 있고 그 다음 이제 열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장자에 나오는 요순 임금은 오히려 허튼 짓한 사람을 자꾸 그려져요. 벌써 다른 거예요.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요순이 대단한 임금에도, 성왕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에는 요순은 쓸데없는 짓한,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한 정도로 평가가 됩니다. 야, 이거 이러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넘어선 사람들, 그래서 우리 168쪽에 보면 허유 같은 사람들이 나와요. 허유. 근데 이름도 웃겨요. 이름도 사실은 이게 허시는 허신데 허락한다는 거고 허락한 대로 말미암았다? 그냥 내버렸다는 뜻이 있어요. 이 뜻 자체가 무의란 뜻이 있죠. 허유하는 게 허락 허가하고 유 말미암게 했다. 너 스스로 말미암게 했다 이거죠. 허유에게 요 임금이 천하를 맡기려고 하자 허유가 그럽니다. 아마터 왜요? 그랬더니 이미 해가 있는데 내가 왜 횃불을 비추고 있어? 불필요한 짓이야. 비가 오는데도 왜 물을 대고 있어? 쓸데없는 짓이야. 안 해. 그러면서 한 말이,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었어요. 요리사가 음식을 못한다고 해서 죄주가 술단지와 도마를 넘어 이를 대신하지 않는다. 딱 거절합니다. 이 표현이 저도 어렸을 때 좀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지금도 쉽지 않은
것이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사회적으로 할 일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개인적으로 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과연 나에게 뭐가 중요하냐 늘 헷갈리긴 해요. 그것도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결국은 사회적인 덕목보다는 개인적인 업적을 남기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유석이면 고유석 같은 사람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을 살려주는 것이 제 역할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저녁 때인가 이제 그런 일, 사회적인 교과서 문제, 철학 교육 문제, 윤리 교육 문제 갖고 그렇게 애를 쓰는 저 친구가 있는데, 젊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제가 계속 강조한 게 오라, 그 당신 의인이고 난 당신 하나대로 할게, 내가 도와줄게. 그러나 네 공부 안 하면 안 된다. 네 공부 해야 된다. 언제가 후회해, 그러지 마, 공부해. 그랬는데 이 친구가 이제 북한 철학, 저 남북 철학 얘기했잖아요. 이 친구가 이제 그 불교,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본 원효, 뭐 진율, 퇴계, 율곡을 이제 하기 시작해가지고 일곱 편의 글을 썼대요. 그래서 내가 이제 철들었어, 잘했어. 아무리 옳은 일을 할지라도 네가 할 일은 해야 되는 거야. 그랬더니 어때? 그때 물었어요. 그 제수씨는 어떻게 봐? 그랬더니 처음에 그런 사회운동할 때 내버려 두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뺏고 해도 괜찮아. 그랬더니 신이 나 있는 걸 보니까 부인도 좋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 내가 이 역할 하는 거 세 번째야 지금. 다 두 번 다 실패하고 이제 세 번째 실패하는 줄 알면서 내가 도와줄게. 그러나 네 역할도 해. 네 공부해야 돼. 그랬는데 드디어 또 그 공부에 빠져서 일곱 편의 글을 썼다고 아주 즐겁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기분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나 있는 사람이 그래도 그런 얘기를 해줘야지. 너 네 공부 안 하고 그런 일 하다가 나중에 뜻대로 안 됐을 때도 얼마나 허무할 줄 알아. 아니야. 공부는 공부야. 공부는 공부대로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 보세요. 술단지와 도마를 넘어서 요리하지 않는다. 음식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왜 이렇게 짜다. 그거 말은 할 수 있지만 재주는 재상을 잘 지녀라고 하는데 신경 써야지 뛰어넘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한번 그런 실수를 한 적도 있습니다. 뭐 나도 경험 많으실 테니까 짧게 얘기하면 제가 맡은 일이 이랬는데 제가 딱 봤더니 크게 보이더라고 일이. 그래서 그거 간섭하고 그걸 해줬는데 제 일이 빵꾸가 난 거야. 지나고 보니까 제가 잘못한 거더라고 이게. 제가 그 역할만 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쪽을 넘어서 가는 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조심스럽구나. 이게 조직이라는 게 큰 조직이 있고 작은 조직이 있는데 내가 이 작은 요 역할을 맡으면 작은 역할에 충실해야 되는 거고 큰 역할을 맡았으면 큰 역할에 충실해야지. 그런 생각이 막 들 때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각 장자는 계속 요술을 얘기하면서 이거보다 훨씬 더 나야 한다는 또 얘기를 합니다. 169쪽에 맨 위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도가의 신인 성인이라는 표현은 도가에서도 씁니다. 그런데 신인, 진인 또는 지인, 이게 바로 도가에서 더 잘 쓰는 표현입니다. 성인도 돼요. 그러니까 신인, 지인, 진인 나왔으면 도가식 성인인 거예요. 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오히려 도가의 신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지와 때, 쭉정이와 겨루도 요술 같은 자를 만들 수 있대요. 아, 누구라서 만물을 사업으로 삼을 하겠느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일에 충실하라. 그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유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요술과 걸주를 놓고 선악과 시비를 나누는 것은 유치하다. 샘이 말라서 물고기가 뭇해서 서로 머물면서 거품으로 서로 적셔주고 물기로 서로 축이는 것은 강호에서 서로를 잇느니 못하다. 잇느니나 못하다.
요를 명예롭게 생각하고 거를 비난하는 것은 불을 잊어버리고 도가 되는 이만 못하다. 걸주, 아주 폭군으로 생각하죠. 요순이나 걸주나 뭐가 그렇게 크게 다르냐, 요 얘기를 합니다. 이거요, 좀 심한 비유예요. 사실 심하죠. 그런데 그거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대의 마지막 왕들 다 나쁜 양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래야만 합니까? 의자왕이 죽었을 때 삼촌 궁녀가 따라 죽은 까닭은 거기에 존경심이 하나도 없이 따라 죽은 겁니까? 뭔가 존경심이 있었으니까 따라 죽은 거 아닐까요? 그리고 의자왕이 어디 묻혔습니까? 저 중국 저 그 지금 서안 저쪽에 부망산에 묻혀 있지 않습니까? 부망산이라는 데가 거기 아니에요, 거기. 지금도 의자왕묘가 그 중에 하나일 텐데 어떤 건지 못 찾고 있습니다. 못 찾고 있어요, 아직도. 그 의자왕이 이제 저 끌려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당나라 끌려가지고 거기서 죽지 않습니까? 도대체 마지막 왕은 왜 다 그렇게 나쁜 왕이 돼야 되느냐? 망했으니까. 결과적으로 그거밖에 더 있느냐 이거예요. 분명한 건 졌으니까. 권력을 유지 못했으니까.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려의 마지막 임금이 우왕 아닙니까? 왜 우왕이에요? 예? 예? 아니에요. 기두자 쓰더라고. 기두자 우왕이에요. 이우왕. 이우왕입니다, 이거. 기두자. 왠지 아세요? 우왕이 신돈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중이랑 간통해가지고 난 자식 말이야. 그랬더니 그 우왕이 죽기 전에 내가 누구냐, 나는 왕손이다. 우리 왕손에게는 깃이 있다. 날개가 있다. 우통 벗고 이 자기의 날개를 보여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 예. 그래서 우왕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날개가 있는 왕이다. 따라서 난 정통인데 니네들을 나를 신돈의 중의 아들로 몰아서 죽이는구나 라고 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바로 그래서 우왕이에요. 사실은 그 임금의 마지막 이름이 그를 상징합니다. 어떤 그게 상징이 들어갔는지 몰라도 이를테면 신라 뭐 경혜왕은 많이 울었다 얘기예요. 그래서 경혜왕이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마지막 임금은 다 나쁜 임금입니다. 걸주가 얼마나 나쁜지 몰라도 다 마지막 왕이거든요. 정말 마지막 왕이 돼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 왕이 되면 갑자기 이제 중의 아들로 바뀌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순과 걸주 모두를 떠나라, 시비를 떠나라 라는 게 이제 장자의 입장이고, 그래서 옛날에 요가 천하를 다스릴 때 천하가 기뻐하여 본성을 즐겁게 했으나 이는 그냥 담담한 것보다 못하다는 얘기였고, 다 담담하게 해야지. 그러니까 자꾸 본성을 외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통치란 행위를 통해가지고. 그래서 장자에서는 요순 우탕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본성뿐만 아니라 생활의 조건조차 나쁘게 되었다고 강력하게 비난을 합니다. 170쪽 맨입니다. 나라는 빈집과 후세 없는 이로 가득 찼고 몸은 형벌을 받거나 도륙됐으며 군대를 쓰는 것이 그치지 않고 신리를 찾는 것이 멈추지 않았다. 이는 모두 이름과 신리를 찾는 것이다. 바로 이게 명실에 대한 강조죠. 이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실질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맞아야 된다. 명실 상부해야 된다는 이 생각 아닙니까? 이게 유가적 사고 방식인 거예요. 명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자의 기본 생각이 딱 뭐냐. 정명론.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아들은 아들답게,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뭐 임금과 신하부터 얘기를 하지만 바로 이름에 맞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명실론이에요. 그런데 역시 장자는 노자와 마찬가지로 허명이죠. 허명. 이름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이름을 갖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건
잠깐 머무르는 건 괜찮지만 오래 머무르면 탈난다. 이게 바로 장자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쯤 보면 110조 중간쯤 보면 허유가 요를 피해 떠나가면서 말합니다. 아까 얘기한 허유입니다. 무릇 요는 안을 쌓고자 한다. 예, 인 사랑을 쌓고자 인의지의 인을 나는 그것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될까 걱정이다. 후세에 그것으로 사람과 사람이 서로 잡아먹게 되지 않겠는가. 인 사랑 때문에 그 인이란 덕목 때문에 서로가 잡아먹지 않겠는가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의를 버리는 자는 적고 인의를 그러니까 인의를 줄이는 자는 적고 인의란 덕목을 줄이는 자는 적고 인의를 자꾸만 이용하는 자만 늘어난다. 그러니까 윤리적 덕목을 이용해 먹는다는 얘기죠. 여기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인의가 인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덕목이 커질수록 사람은 덜 사랑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게 갑자기 뛰지만 뛰어 넘어가겠습니다. 171쪽 중간입니다. 장자 속에서 탕이 장자에게 인 사랑이 무엇인가 물을 때 장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합니다. 이게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게 여기서 전문이 나옵니다. 뭐냐면 공경으로 부모를 모시기는 쉽다. 그러나 사랑으로 모시기는 어렵다. 우리가 의무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사랑이 들어가서 부모를 모시기가 쉽냐 이거 어렵죠. 따라서 사랑을 버리는 건 아니에요. 다음에 사랑으로 부모에게 효도하기 쉽지만 아예 어버이를 잊어버리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얘기지만 어버이를 그리는 것은 또 자기 이기심일 수도 있어요. 이게 그리고 사실은 어버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떠나가야 하지만 그 어떻게 보면 생명 연장 하는 걸로 그냥 끝까지 괴롭혀 드리는 경우도 많죠. 근데 사람들 다 고 막상 닥치면 어려워하죠. 어떻게 보내드리냐. 근데 부모님 가실 때가 된 거 아니에요, 사실은. 때가 됐는데 그거를 그냥 연장연장해서 그렇게 괴롭혀드리고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의 마음을 떨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괴롭히더래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부모한테 이렇게 잘한 사람들은 아유 가실 때 됐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부모한테 회한이 남아가지고 자꾸 못 보내드리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그것도 이기심이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버이를 잊기는 어렵다. 다음 보세요. 어버이를 잊기는 쉽지만 어버이가 나를 잊게 하기는 어렵다. 아이고 정말 저도는요 부모가 아유 저 자식 어디서 가서 잘 살았겠지. 아 신경 안 써도 대체 그게 정말 저도 아니냐 이거죠. 사실 그래요. 그 저 자식 어떻게든 먹고 살 거야. 신경 안 써도 돼. 저놈은 그게 정말 저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 저도 자랑을 좀 할게요. 아이 제가 어머니 앞에서 노사 아 나 잘 살아 막 뭐 이랬거든요 노사. 근데 정말 잘 사는 줄 알더라고. 너 집이 다섯 차례네 그러더라고. 아이고 그러다가 뭐야 뭐 무슨 얘기야 갑자기 했더니 너 엄마 너 그 잘 한다고 그랬잖아. 그래. 약간 치맥기도 있으신데 아이고 그래서 야 내가 뭐 어떻게 했길래 갑자기 제가 집 다섯 채가 됐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쟤는 다섯 채 있는 애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잠시 세 채인 적은 있었어요. 전세 빌리고 뭐 아들내미 집 때문에 하고 저 청주 입구를 하니까. 근데 갑자기 왜 다섯 채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째 다섯 채가 있는 제가 부자입니다. 제 칭찬해 주시죠. 아이고 참 그래서 이게 좀 시정을 해드려야 될 것도 같고 그래가지고 아니에요 눈을 똑바로 보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왔다 대고 눈을 똑바로 붙여가면 하게 또 나고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또래들도 같이 이렇게 막걸리 한잔 먹고 얘기하다 보면 결국은 좀
좀 이제 부모 마음은 여전히 이게 그러니까 요때 모자라다는 것은 그 뭐 다른 모자란 것 포함해서 뭐 다 좋더라도 어쨌든 그 버릇 때문에 못 나가도 그 자식이 더 신경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어차피 그렇게 돼 있다고 그걸 모르고 그러지 말라는 그런 얘기했듯이. 예, 근데 마지막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게. 어버이가 나를 잊게 하긴 쉬워도 천하가, 천하를 잊기는 어렵다는 거야. 이 세상 모두를 떠난, 이렇게 초월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부루 천하를 잊기는 쉬워도 천하로 하여금 나를 잊게 하는 건 어렵다. 야, 이게 마장난 같기도 하면서도 이게 자꾸 깊어집니다. 아, 내가 천하를 잊기는 쉬워도 천하가 나를 잊게 하기는 어렵다. 아, 이런 비유가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제 여러 선생님들 앞에 좀 건방지긴 하지만 제가 그 뭐 눈에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지금도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뭐 저는 이거 직업병이라고 생각하고 눈이 좋길 바라는 게 잘못이라고 생각해도 마음 편합니다. 어차피 써먹어야 하니까. 그런데 제가 눈을 감아서 세상을 떠날 수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버릴 수 있었다 이거죠. 맨 마지막 구절 잘 들어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는 제가 천하를 버린 게 아니라 천하가 나를 버리는 거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 이제 맛이 갔으니 가라 이거 아니에요. 떠나라. 아, 힘들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천하가 나를 버리게 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사실은. 그 점에서 요건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눈 감고 아 그래 이 세상 나 떠날래 이건 쉬워요. 그런데 세상이 나를 버리게 끔 하는 거. 천하가 나를 버려도 어 그래 너 나 버렸구나 그래 네가 나를 버리는구나 그래 잘 이게 제일 힘들다는 얘기라는 건 고의로 드리겠습니다. 제 그때 표현했어요. 내가 눈 감기는 쉬웠지만 세상이 나를 눈 감게 하는 걸 못 참겠더라고요 그때. 그런데 이제 세상이 그 나를 눈 감게 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좀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도 이렇게 자꾸 깊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살아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죠. 그러니까 흔히들 얘기하는 건 그 앞부분만 얘기하죠. 아이고 음으로 부모한테 자랑이 쉬워도 사랑으로 하기는 어려워. 그게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고. 그리고 이제 진짜 사랑으로 효도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효자들 보세요. 진짜 효자가 내가 부모를 못 잊어서 효도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진짜 효자들은 보니까 어른들 살아계신 것만 해도 제가 얼마나 유한이 돼서 그런데 왜 나보고 효자라고 그러지 모르겠어요. 난 그 양반들 이 살아계신 것만 해도 큰 힘이 돼요. 저도 그거 느껴요. 느껴봤어요 그거. 그냥 이 세상에서 오로지 내 편인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즐거운 일인데요. 그게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누구든지 한 사람만큼은 나한테 오케이를 할 사람이 있다라는 그거가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그게. 근데 그걸 버릴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것조차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기억하세요? 그 공공의 적인가 그 한동안 아침 잔인한 영화였는데 그 자식이 말씀 좀 한번 해주시죠 이게. 아니요. 아세요? 저예요. 야 거기 설정이 그거에 자식이 죽였는데 칼질 잘못해가지고 자식 손톱이 잘려 있는데 그 엄마가 죽어가면서 그 손톱을 먹어요. 자식이 잡힐까봐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거 해부 이제 그 저기 법학실 가서 해부하는데 아 지금 유명해진 배우 누구죠 그
요즘 아주 유해진. 저는 그 유해진이 정말 전 건달처럼 생겼더라고. 전 정말 건달인 줄 알았어요. 저는 정말. 근데 배우더라고. 그 유해진이도 청주 사람이지. 맞아요, 청주 사람입니다. 예. 유해진이가 전 진짜 나 좀 배운지 몰랐어요. 건달로 나와가지고 이 칼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러면서 하는데 여기서 이제 손톱에 나오죠. 그 찾아봤더니 그놈 아들놈 손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마음이라는 게 죽어가면서도 아들 숨겨주려고 먹은 거지 이게. 그렇죠? 아들이 자기를 죽였는데 그렇게 모성애가 있다고요?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파이팅! 그 영화 설정은 그랬어요. 영화 설정은. 예. 과도하게 모성애를 지금 너무 높이 생각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모성애가 절대적으로 모성이란 그래야 할 것이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예, 그런 게. 근데 그건 인간적인 면에서 그건 아니에요. 시대적으로도 계속 그걸 강요를 한다고. 잘못했습니다. 강요를 한다. 아니, 근데 저는 글쎄, 뭐 제 생각이지만, 저 애들한테 얘기할 때 가끔가다 그 얘기도 한 적 있어요. 야, 네가 나 죽여봐라. 그렇다고 내가 너 잘못된 게 바라겠느냐? 따라서 내 얘기 들을래 안 들을래? 그래가지고 얘기 한 적 있습니다. 어? 뭐 네가 나를 죽여도 나 원망하네 인마 자식아. 내 말 들어. 뭐 이런 식의 뭐 그런 식의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기억하시네 근데. 많은 젊은 애들 기억을 못하더라고. 그 영화가 그렇게 유행했었는데. 예. 공공의 적이었을 거예요. 맞죠? 공공의 적. 예, 1편이에요. 1편. 아, 1편이었던 거 같아요. 1편. 예, 1편이었어요. 예. 유해진 처음 본 제가. 하얀 옷에 무슨 동백꽃 하나 달고 나와가지고 칼자기도 못하는데. 예예. 아, 저는 진짜 그. 아, 그 유해진이랑 정말 닮은 또 청주의 연극 배우가 있습니다. 아주 오랜. 어느냐면은 그 성우 이순신 나왔을 때 왜 그 울돌목에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옷 깎고 예예 이렇게 막 한 장면 나오죠. 그분이 이름도 비슷해요. 유머신인데 그분은 아주 청주 토백이로서 극단을 입고 계신 분인데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던 연극이 염쟁유 씨라고 그 오랫동안 하던 거였거든요. 예, 염쟁유 씨였는데 그분이 거기 제목이 뭐였죠? 이순신인가? 그거 성웅 이순신인가? 거기서 이렇게 영화에서 이게 막 옷 갖고 신호 보내는 장면에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예, 어떤 천하가 나를 잊게 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장자식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71쪽에 보면 결국은 덕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덕을. 우리 덕 얘기는 했었죠. 그래서 이 덕을 가진 사람은 여기 지리소부터 얘기할게요. 170쪽에 보면 맨 마지막 문단입니다. 지리소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지리라는 건 갈라져 있다는 표현이거든요. 지리라는 게. 그는 몸뚱이가 이리저리 흩어져 아무데나 박혀 있었습니다. 턱이 배꼽 속에 숨어 있고 어깨가 정수리보다 높고 이렇게 올라가 있다는 얘기죠. 딴 머리는 하늘로 치솟고 오장은 위에 있고 두 허벅지는 가리뼈에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리한 신체를 지닌 그였지만 살기는 너무 좋았대요. 바느질이나 옷빨래로 입에 풀칠하는 것은 지장이 없었고 키질로 곡식을 까불어주면 식구 먹일만 했고 그래서 전쟁이 나서 진용될 때도 빠질 수 있었고 부역이 있더라도 몸이 그렇기 때문에 일 안 나갈 수도 있었고 오히려 구호품 먹고 살 수 있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비유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 바로 신체를 떠나서 그는 새로운 자기의 덕을 갖췄다는 얘기입니다. 그 덕 얘기가 빠지면 아니 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장자가 말하는 파격의 성인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신체가 엉망이 됐더라도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이야말로 성인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다못해 그 죄를 지어 다리가 잘린 왕태도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왕실이 이렇게 왕태의 모양을 보고 장자에 나오는 공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자를 고의적으로 등장시킨 거죠. 죽고 사는 것도 큰 것이다. 그것과 변하지 않는다. 하늘과 땅이 엎어지고 깨어질지라도 그것과 함께 무너지지 않는다. 끝이 없는 데서 머물지만 사물과 옮겨다니지 않고 사물의 변화를 명하면서도 그 기동을 지킨다. 이거는 뭐냐면 생사와 천지가 그를 어쩌지 못하는데 발 하나 잘린 것이 뭐 그 사람의 인격을 어쩔 것이냐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리 하나 잘린 것 같고 별 신경 안 쓴다 이겁니다. 그만큼 그의 덕이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자는 이제 육체와 이제 덕을 확실히 구별합니다. 장자의 표준이 되는 거죠. 이게 이 덕이. 덕 충분하는 것도 덕이 충만한 증거란 뜻이에요. 소요유 재물로 인간세 양생주 인간세 덕충부편이 있는데 덕충부편의 뜻은 덕이 충만한 증거란 뜻이에요. 제7편 중에 하나가 덕충부입니다. 이렇게 덕이 충만해야 한다는 겁니다. 껍데기에 매달리지 않고. 그리고 에테타라는 사람도 위나라의 추악한 인물로 오히려 그 동네 처녀들이 다 그의 첩이 되길 바라지 멀쩡한 사람의 처가 되길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결국 그가 바라는 얘기는 공자의 말을 빌리지만 이걸 한번 써볼게요. 예. 전덕진이라는 거예요. 덕이 온전한 사람에게 우리는 끌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덕을 위해서는 온전하게 한, 온전히 채운, 완전한 이제 덕이 퍼펙트한 사람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바로 에테타도 그렇다는 겁니다. 약간 이 비유는 웃기지만 공자는 그런 비유를 씁니다. 새끼 돼지가 어미 젖을 빨다가 어미가 죽자 어느 순간 화들짝 놀라서 다 떠나버렸대요. 그건 결국 엄마 돼지의 형체가 아닌 엄마 돼지가 갖고 있는 어떤 다른 것 이제 그거를 이제 덕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덕을 쫓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건 형체지 그러니까 덕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덕을 갖춘 사람이야말로 훌륭하다. 그리고 형체를 형체되게끔 하는 게 바로 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수많은 아주 그 전륜발이 꼽주 언청이 한 개 있는 사람도 있고 뭐 보기에 그냥 가장 흉악하게 뭐 목이 항아리처럼 된 사람도 나오고 뭐 임기질이 무슨 옹양대형 다 그게 뭐 특별한 게 아니라 가장 나쁜 병력만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이렇게 예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또 병든 경우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게 내 탓 아니잖니. 하늘이 나를 이렇게 만드는 건데 왜 그걸 내가 미워하고 거기 신경 써. 뭐 이런 식의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전덕지인인 거죠. 예. 그래서 제자백가들에게 일반적으로 추앙되던 이 요순조차도 장자에서는 그냥 아성 정도로 버금가는 성인 정도로만 그립니다. 아시다시피 공자를 자꾸 왕의 지위까지 올리고 싶어 하잖아요. 소왕. 하얀 왕이라는 건 벼슬 하지 않았던 왕이 그 뜻이죠. 굳이 왕의 지위까지 올려주고 싶어 해요. 왕의 지위까지. 사람의 마음이지. 그거에 존경심이 되니까.
근데 사실은 왜 임금이 돼야 돼요? 꼭 이게 막 이런 전통인 거예요. 성왕의 전통인 거죠. 선왕 또는 성왕. 선왕은 선왕을 얘기할 때는 보통 이제 그 이전에 임금도 얘기했지만 이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성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왕의 덕이 됐다. 그러니까 성왕이 이렇게 잘했다는 얘기죠. 꼭 그래서 이렇게 왕의 지위를 부여하고 싶었던 것이죠. 누가요? 유가들이. 유가들이. 그래서 소왕은 공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황제의 색깔을 못 입고 그게 검은색을 입을 때도 있고 뭐 황금색을 입을 때도 있고 하지만 아무런 색깔이 없는 옷을 입은 공자를 소왕이라는 말로까지도 이렇게 올리고 싶은 게 유가들의 생각인 거죠. 그러나 이쪽 장자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왜 요순이 돼야 하니 요순이야 말로 쓸데없는 덕목을 더 거추장스럽게 강조한 사람이 불과한데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나온 여기다가 유자 썼죠. 마음을 놀리자. 어디에? 덕에서 놀리자는 겁니다. 덕에서. 덕의 조화 속에, 덕의 조화 속에서 마음을 놀리는 것이야말로 이 들보다 훨씬 더 이상적이다. 라는 게 장자의 결론입니다. 장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논의를 잡는 거예요. 목적 없이 소유하자는 거죠. 그런데 그 소유하자는 거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삼포하고 육체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런 형체도 떠나서 마음을 놀리자는 거예요. 덕의 조화 속에서. 그리고 그 덕은 결국 형체를 떠나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덕을 갖추자는 게 지금 이 장자의 지금 주장입니다. 그리고 저 덕을 갖출 수 있을 때 이렇게 전덕지이야말로 이 세상 속에서 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추장스럽지 않게. 그리고 이제 자기의 걸음걸이를 다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디 이제 매달리지도 않고 그리고 어디 거슬리지도 않고 굳이 이제 그의 어떤 이 자유로운 걸음을 막을 도덕들은 필요 없다.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형체를 떠나자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지금 장자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한번 그 논다는 생각을 자꾸 해보세요. 예. 그래서 영어로 번역할 때 제가 기억납니다. 장자 at play 놀고 있는 노는 장자 이렇게 번역한 장자 책도 있습니다. 예. 이게 기억이 나고 한편으로 디오게네스를 좀 연상도 하게 됩니다. 장자. 세상의 이름 난 능력들을 거부하고. 아예 그럼요. 제가 이게 좋아서 제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게 현대에 엄청 뜨고 있는 저 슬로터 다이크라는 재밌는 친구가 있어요. 철학자인데 그 친구가 니체를 좋아한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디오게네스의 정신을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의 책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디오게네스가 그러니까 희롱하고 비난하고 이제 한 게 누구냐? 아테네의 쓸데없는 지식인들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이야말로 다 거짓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나온 비유와는 전혀 반대죠. 그냥 시내에서 대낮에 등불 들고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찾아? 사람 찾아? 그랬더니
사람이 많잖아. 내 앞에 사람이 안 보이는데 이렇게 장난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뭐 다 어른이니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시장 한바다 앞에서 그냥 자유행위하고 그러니까 그의 덕이 얼마나 높았는지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아테네의 기생이 찾아와서 동침도 해주고 그 길거리 이게 저기 그게 아까 나오는 얘기랑 참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첩이 되길 원하지 뭐 그 오히려 멀쩡한 사람이 첩을 안 됐더니 그러니까 그 당시 그 기록엔 다 나와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알렉산더가 와가지고 선상님 어떻게 하면 행복해요 이렇게 비켜 해피까지 마 이게 데오게레스 얘기 아닙니까? 결국 저는 오히려 제가 얼마 전에 쓴 글이 디오게네스 마무리를 쳐가지고 제가 아까 뜨거워가지고 그랬다고 합니다. 뭐냐면 그 슬로터 다이크라는 아주 현대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잘 나가는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디오게네스의 정신이 뭐였냐 이거 딱 두 개예요. 하나는 데메트리 농사의 신 똥 싸는 거 우리 어릴 때 똥 함부로 못 싸게 했어요. 집에 와서 싸라고 했어. 그게 곧 식량이니까. 그게 비료잖아요. 다 웃으시네, 기억하시네. 그리고 저희 집 그 똥퍼 가는 아저씨가 꼭 그 제가 제일 좋았는데 강냉이를 갖고 왔어요, 노사. 그래서 어른들한테 똥퍼 가도 돼요. 그러고 이제 저 그 아저씨 제일 좋았어요. 노사 강냉이 가져와서 인사하고 강냉이 주고 퍼갔지. 그 요즘 돈 주고 싶은 게 아니니까 대한말이 강냉이 줬어요. 거의 먹을 걸 줬어. 그래서 그 아저씨 언제 오나 하면서 그랬는데 예, 그 농업의 신이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거 오줌 싸고 그리고 그 다음 남녀의 어떤 성적인 거라고 해도 그 아프로디테죠. 사랑의 이런 거 이 정말 인간이 살아야 할 먹을 것과 어떤 사랑의 그거는 잊어버리고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아테네의 지식인들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약간 이건 스토아적이긴 한데 약간 디오게네스는 그 현자의 케이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안 먹을 수 있을 때만 먹었다 이거예요. 내가 그걸 먹어서 또 먹고 싶으면 안 먹었다 이거예요. 내가 안 먹어도 될 때쯤 되면 먹었다 이겁니다. 그 디오게네스의 정신을 되찾자라는 게 현대의 그 슬로터 다이크라는 사람의 주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었습니다. 농업의 신, 사랑의 신, 회복하라. 쓸데없이 윤리다 뭐다 얘기하지 말고 아시다시피 니체가 소크라테스 왜 싫어합니까? 너는 왜 자꾸 머리만 굴렸어? 이성만 생각했어? 액군의 거인. 예? 감정은 어디 가고? 자꾸 이성만 남겼잖니. 그래서 그 도덕화된 사회가 이 사회를 망쳤다는 게 니체의 기본적인 어떤 구상 아닙니까? 그거의 원조에 오히려 디오게네스가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노장을 욕할 때 어떤 얘기를 하는데 요 얘기하면 쉬워요. 그러니까 거짓부렁의 법률가들, 거짓부렁의 정치가들, 거짓부렁의 그 도덕가들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자꾸 타락하고 있다. 정말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농업의 신, 똥, 그리고 뭐 사랑의 신 이것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버리지 그것을 잃어버린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정신입니다. 예. 네. 나비론이 유명하잖아요. 예. 그걸로 예, 그거 앞으로 나오나요? 아니면 나올 수도 있고 그냥 제가 보겠습니다. 예, 예. 한마디로 그거는 쉽습니다. 일단 이렇게만 하고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내가 나비인지 내가 장자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나오는 게 바로 물화라는 뜻이에요. 물화. 이 물화가 서양에서는 나쁘게 쓰이죠. 마르크스처럼 이제 사물화됐다는 얘기죠. 그때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예요. 물건과 함께, 사물과 함께 동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넌지, 네가 난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오늘은 소유만 얘기했는데 이제 재물론 들어가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과 함께 어울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똑같이 재물에 대한 얘기를
소요 재물 두 개만 알면 됩니다. 재물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나비금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돈은 하나 뭐가 달려 이거예요. 그렇게 물화대산 얘기예요. 염을 동화대산 얘기예요. 하지만 구별은 있다고 또 얘기는 해요. 정신이 없으면 안 돼요. 분명히 자기는 있어야 해요. 그러나 왜냐면 제가 어떻게 제가 나비가 돼요 제가. 그렇다고 저기 다 떨어져서 죽지. 전 나비 아니에요. 하지만 나비를 보면서 즐거울 수 있는, 동화될 수 있는 그런 정신세계를 지니라는 것이죠. 해시가 똑같이 또 물어요. 물고기가 즐겁게 노네 했더니 해시가 또 깝니다. 네가 물고기 아닌데 네가 어떻게 즐거움을 알아? 그러니까 장자가 뭐라 하잖아? 네가 내가 아닌데 내가 즐거운 거 아는 거 모르는 거 네가 어떻게 알아?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댓글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걸 투여하는 거고 같이 간다는 거죠. 자꾸 단절하지 말고. 그게 무라의 정신입니다.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현대어에서의 그 사무라의 정신과 정반대입니다. 무라, 나물과 더불어. 꽃 볼 때 이런데 느끼잖아요. 예. 저 지렁이도 함부로 죽이기도 하지만 어떨 땐 지렁이 이렇게 보면 귀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저기 비 올 때 이렇게 지나갈 때 해변 나면 말라 죽는 거 보면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살아있으면 주워다가 이렇게 잠재판에 던져주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그게 바로 물어가지고 뭡니까? 제가 지렁이입니까? 될 수 없죠.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